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종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여보,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남이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조수입니다. 시사크림신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당초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이건 네.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혀지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최근 논란이 됐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와 관련해서 백지화했던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 오늘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가수 이승철 씨가 일본 입국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했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한편 세월호 인양 문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세월호 인양에 최소 천억 원 이상이 드는 데다가 6,800톤급의 배를 인양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1심 판결이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뭐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차관은요. 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역시 국회 출석한 김 차관은요. 이 선장이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재판 판결서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항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LG U+ 상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단체 청년 유니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이었는데요. 이 실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담원 이모 씨에 대해서 사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유서를 남겼는데 이 회사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 판매를 강요받았고 네. 또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됐던 추가 근무수당도 역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 씨는 이런 행태가 자신은 일했던 전주센터뿐만 아니라 네.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아, 고용노동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증세 문제가 아주 전국 현안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인터뷰로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도 증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에서 주장이 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증세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오늘은 문재인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한 정책 토론회 자리였는데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재원 대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무상급식의 중단을 종용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더 이상의 증세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요.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데 세금 문제를 진영 논리 혹은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도 이제 조금 정책 기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요즘 여야 간의 공수가 서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당초에 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기자 이
청와대는 갑자기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야당은 다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서 증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일부터 기획재정위에서 이 본격적인 세법 논의가 시작되는데 하나의 전장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장터이지만 타협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가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치원 쪽으로 아이들이 몰린단 말이죠. 네. 뭐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요, 이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면서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워낙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분 정도를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부족 때문에 경기, 전북, 강원 이렇게 세 곳은 아예 내년도에 그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이 입학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사자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자자가 이제 자원외교 이야기죠. 네. 이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 과연 실시해야 하는지 여론조사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이런 의견에 국민 4명 중에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원개발 국조에 대해서는 무려 7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이 문제와 맞물려서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75%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이 국민소송법은 이 정부기관의 부당한 예산 낭비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단통법은 폐지해야 된다가 33%, 그리고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야 된다가 32%로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는 2.9%에 달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찬성한다가 63%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한 뉴스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경제 소식이 있었을까요?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조은경 기자,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널뛰기를 했네요. 한때 네. 1,100원을 돌파했다면서요. 네,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철저하게 연동되면서 장중 달러당 1,100원 선까지 뛰어올랐다가 1,09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연기하고 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 간밤 뉴욕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그 치솟았고요. 그러자 그 우리나라에서도 장 초반 원달러 환율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따른 일본 재정 악화와 재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아베의 입질 강화 모두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재료로 해석됐기 때문인데요. 네. 예,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 원엔 동조 관리 발언을 하면서 뚜렷한 동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들어서 일본 정부가 그 외신 보도를 부인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들어섰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그 1,100원선 아래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중요한 뉴스로 다뤄진 것이 이 사실상의 실업률. 예. 그동안에 발표된 실업률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취업 준비 또 아르바이트 경력 단절 여성 등을 포함한 그 10월의 사실상 실업률이 10.1%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식 실업률은 3.2%니까 3배 이상인데요. 이게 287만 명에 달합니다. 그간 정부의 공식 통계가 그 피부로 느끼는 높은 실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은 작년 10월 국제노동기구 ILO가 마련한 새로운 고용 관련 국제 기준인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도 취업을 희망해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추가 취업을 바라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또 취업준비생 등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 구직활동을 했는데 육아 때문에 당장 일을 하기는 어려운 주부 등 잠재 취업 가능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상 실업 상태지만 그간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서 공식 네. 이 발표 실업률이 차없이 낮다는 지적도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정부가 말하는 실업자는 그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일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 구직자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31만 3천 명, 또 취업 준비생 등 그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 구직자는 166만 1천 명, 또 주부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 명이라서 여기에 공식 실업자 85만 8천 명을 더하면 사실상 실업에 놓인 그 취업 희망자 수가 287만 5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이 가운데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잠재 구직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10명 중에 1명이 실업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네. 때 아닌 싱글세 논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싱글세 논란이 오늘 그 온라인, 오프라인 상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네. 그 논란의 발단은 한 신문이 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장기적으로 싱글세 같은 페널티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커지자 그 복지부는 자료를 내면서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된 전달된 것이다 하고 해명하는 그런 오늘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혜성 착륙 시도가 눈앞에 다가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30분 전인 오후 6시 반쯤 우주탐사선 로제타호에서 탐사 로봇 필레가 분리돼 목성의 해성 표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네. 해성에 안착하는 데 7시간 정도 소요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에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지구를 떠난 로제타호는 60억 킬로미터를 날아 지난 8월 해성 궤도에 진입했는데요. 네. 얼음과 암석이 가득하고 경사가 가파른 해성 표면에 로봇을 무사히 안착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착륙에 성공을 하면 해성 표면 사진과 함께 표면 아래에 있는 토양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구로 보내올 예정인데요. 해성은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학계는 태양 형성 과정의 비밀을 푸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미중 정상회담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도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중국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조속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안 등 주요 현안에서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홍콩 시위 사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시 주석은 홍콩 사안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선을 그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홍콩 시위 사태를 언급하셨는데 하여튼 홍콩에서는 이제 46일째 계속되고 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마지막으로요. 미국 총기 문제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미국 내 학교에서 총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성 탐지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교내 총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총성 탐지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우선 매사추세츠주 공립학교에 시범적으로 선보였는데요.
총이 발사되면 그 소리를 탐지해서 교내 곳곳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울리고 컴퓨터로 위치 추적 정보를 전송해 경찰이 범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라크 전때 사용됐었던 시스템인데요. 곧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 일부 학교들 그리고 미국 내 공항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2년 샌디옥 참사 이후 추진된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여전히 의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돼서 논란이 됐던 잠실 일대. 네, 그런데 이번에는 주택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성파시민연대 김현익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가보셨죠? 네네. 예, 네,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던가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뒤쪽으로 기울어가지고요. 예. 네. 앞에서 봤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뒤쪽으로 기울었다고요? 예예. 예.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옆에 있는 이제 정상인 건물과 비교해 보면 네. 약간 뒤로 이제 기운 게 느껴집니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기운 건 아니고요. 네. 약간 기울었다 정도? 예. 예. 근데 건물이 기울었다는 게 약간이든 크든 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 채입니까? 예예. 예. 지금 언론에 나온 이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 주변으로 한 5채 이상이 기울었다고. 5채 이상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 주민분들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에서, 그 안에서도 기울어진 게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까? 네네. 이제 집 안에서는 뭐 바퀴 달리는 의자가 예. 이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아. 기울어진 쪽으로. 예. 또 기울어진 쪽으로, 이렇게 미닫이 문이. 네. 기울어진 쪽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닫으면 또 다시 열리고 닫으면 다시 열리고 해서 그 문이 좀 안 닫힌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캔 같은 거 예. 이런 게 또 방 안에 있으면 또 경사면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정도.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이 뭐 사무용 건물입니까? 아니면 뭐 주거용 건물인가요? 그 주거용 빌라입니다. 주거용 빌라. 예. 예.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뭐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뭐 일부 주민은 뭐 이사를 해야 되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좀 뭐 지금까지 이 피해 주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대책이 없고요. 어제 없고요. 오늘 네. 예. 어제 오늘 이제 그 공사를 지하철 공사를 맡고 있는 쪽에서 네.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이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정밀 검사를 위해서 이제 그 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진단 결과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거주는 네. 문제가 없다 이런 네.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 지금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예. 그 업체 측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보강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예, 예. 그 주민들은 그걸 믿습니까? 이제 그 업체 이제 대표님 말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강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보강 공사를 해서 안전하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안전하지만 네. 지금 보강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제 건물은 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주민들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일반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일반인들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제 추측하기로는 예.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이제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무슨 다른 뭐 어떤 이상 같은 거는 아직은 드러난 게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 기울기가 지금 작년 말부터 네. 예, 기울기가 좀 심해져가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예, 예, 작년 말에 보강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보강 공사해서 정말 계속 살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파 시민연대 김현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이수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네네, 오늘도 갔다 왔고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건물이 좀 기울었다는데 보강공사한다고 해서 바로 서지나요? 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치마 되면 또 문제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쨌든 그냥 지금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집안 치마의 원인은 뭐라고 드러났습니까? 옆에 그냥 9호선 공사라고 있는데요. 예. 물론 그건지 100%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개연성이면 대규모 공사라고 있거든요. 예. 대규모 공사하면서 지하수를 뽑아내니까 거기서 이렇게 흙이 한 20m 위에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흙이라는 거는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조그만 알갱이가 한 50%인데 50%는 동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면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펀지 같은 건데 거기에 있는 물이 있을 때는 위에서 건물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물이 빠져버리면 이게 동공이 생기니까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대규모 공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의한 치마를 고려하지 못하는 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 결국은 지하철 9호 공사 때문에 그 집안이 치마됐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거로군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송파에는 송파 잠실 제1롯데월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건물 또 지하를 30m 파면서 거기서 또 물을 뽑아내거든요. 예. 그러면 주변에 또 뭐 싱크홀 생기고 치마 생기고 그게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내려앉으면 침하고 조그맣게 되면 싱크홀이고요. 예. 근데 지하수를 꼭 뽑아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예. 공법을 지하수를 뽑아내자고 방수를 하면 됩니다. 방수 터널, 방수의 것이, 제1 롯데월드를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서울시, 제가 보기엔 공사하는 사람보다는 서울시에서 그거를 제가 보기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지하수를 안 뽑아도 된다는데 왜 뽑았답니까? 그게 공사비가 작게 들거든요. 아무래도 업자 편에서는. 아. 근데 업자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왜요? 지하철을 뽑아버리면? 물을 뽑아버리면 수압이 안 걸리니까 그 터널 같은 거는 콘크리트가 동그랗게 하는데 작게 들고요. 아. 근데 네. 수압이 걸려면 그건 물을 압력을 견뎌내니까 두꺼워집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잠실 롯데월드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이 안에 잠그니까 부력처럼 배가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려니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물을 뽑아버리면 부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내려가니까 치마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뭐 땅속의 사정이야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하철 9호선 그쪽 공사나 롯데월드 공사나 이게 다 서로 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거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대도시에서는 물을 막 개발하고 막 난개발하다 보면 물을 뽑아내면 치마가 생기거든요. 예. 그 외국 같은 데서는 70년도, 80년도 대도시가 다 만들어져 있는 땅속 지도가.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 문제 있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 시에서 개발할 때 그걸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걸 허가를 규제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 땅속 지대가 없고요. 땅속 지도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또 98년도 더우시는 만들어줬거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저 이수건 교수님께서 땅속 지도를 만들어준 게 있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를 한 10,000개 정도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예. 그중에서 8,000개 정도 가지고. 근데 16년 전에 바로 이런 거를 난개발하면 침하될까 봐 이걸 바로 우려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활용을, 아마 그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고. 네. 제가 보기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직무유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미리 경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네. 저는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 서울시가 직무유기다. 그래서 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측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네. 브리핑으로 가름하겠다 하는 입장을 일단 전해왔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 또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직무유기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렇게 다른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개발하면서 지금 막 하나하나 단독으로만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동시에 주변에서 대규모 공사가 되면서 지하수를 동시에 뽑아 올리면은 동시에 지하수 같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사실 저희는 두려운 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치마가 돼가지고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그만 치마가 지금 새로 생긴 건데 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렇게 지금 무작위로 개발해야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근데 하나하나 문제 생기면 덮고만 가려고 그래. 문제 없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문제고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네. 자,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이나 롯데월드는 이미 제껴졌고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앞으로 허가할 때요. 예. 우선적으로 땅에 대한 자료를 3차원적으로 알아야지 뭔가를 침하될지 안 할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허가를 할 때요? 그 도시개발 건물을 허가할 때 그 파고 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겠다 허가할 때. 아, 예, 예. 그거를 뽑아 올리면 너 안 된다. 아, 너 방수공법으로 해라. 이미 파헤쳐진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그거는 참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10년 동안 막 난개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앞으로가 더 문제네. 지금 한 거라도 맞고 그런데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허가를 했고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료가 없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봐야 돼 100점 맞겠다는 걸 공부를 안 했는데 아, 예. 50년 동안 저희가 지금 개발만 해야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재난에 대한 그 여파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이수근 교수님께서는 서울시 입대 교수님이신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라가 중요하지 예. 우리 국민이 중요하지 그 저는 정권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였습니다. 아,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자가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 종로 따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신설동 방면 종로 4가에서 신설로터리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신설로터리에서 동묘암역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 교통량이 많습니다. 목동교부터 신월 나들목을 지나는데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2 지하차도 다시 영등포 구청 로터리를 지나 영등포 전화구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는데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도 양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는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따라 잠실 방면 강남역에서 국기원 앞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후 삼성역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서초역 쪽으로는 삼성역에서 강남역을 지나는데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컨디션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남이엔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아,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싱글세 도입이 필요하다 하십니까? 아, 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 오늘 무지무지 아주 답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883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세를 신설하면 되겠네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2892번님께서는 싱글세라. 정부가 동양은 못해주는 망정 쪽박까지 깨는군요. 네, 5602번님. 오죽하면 싱글세를 언급했을까요? 하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파지티브 정책을 강구해야지요. 네, 모두들 따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더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싱글세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야죠.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참 대한민국 정치 시끌시끌했죠. 오늘 저 이 새누리당 얘기 먼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좀 하고, 예,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인데, 이 혁신안을 내놨답니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이거 의원총회부터 붙였는데 뭐 시끌시끌하고 말았대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9가지 교수님. 정도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그저 특권요. 예, 뭐 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든가, 뭐 또 이 그 뭡니까 그죠. 아, 그 특히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외부에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도록 만들었더니 뭐 이런 건데요. 9가지는 대개 그동안 쭉 논의가 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보기 좋게 그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거부를 당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면은요, 정치권은 총론 찬성, 강론 반대, 그다음에 입으로는 찬성, 행동은 반대. 아. 뭐 이런 것이 일상적인 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것도 그리 놀랍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거가 아직 좀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긴박함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이거를 어떻게 또 관철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김무성 리더십
또 김문수 혁신위원장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 아홉 개 안에 대체로 보면 지금 세비 동결이라든지 또 회의에 불출석하면 세비를 안 주거나 삭감한다든지 또 출판기념회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가결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투표할 때는 기명투표로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획정을 지금 선관위에 맡기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이게 사실 국민 여론상 보면 당연하고 이렇게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이미 찬성을 여론에 의해서 얻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아, 이건 다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예.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사실상 그냥 뺀치를 했는데 예, 부결을 했는데 네. 이 부결을 한 과정이나 논리를 보면은 참 이게 가관인 게 예.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출판기념회 부분만 해도 아니 그 출판기념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게 이제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예. 조금 뭐 부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면으로 이렇게 대드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내놓은 나는 이게 보수 혁신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못 담고 있는 것이다. 지연 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혁신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대 담론을 끌어와서 또 이렇게 비토를 놓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입으로는 찬성하고 행동으로는 반대하는 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네. 이제 의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과연 공개 회의를 했다면 의원들이 이렇게 용감하고 뻔뻔스럽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 사실은 이완구 지금 원내대표가 공개 회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두에. 그런데 아, 예.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 하자고 하니까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이기는 듯 지는 듯 하면서 거기에 끌려갔거든요. 아. 그래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어떤 결정적인 이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일부에서 김성태 의원 네.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그날 반대 발언을 했다는 사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런 그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찬성한대요. 네. 뭐 의원 뭐 특별 내려놓지 않고 다 찬성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저 무슨 당 혁신을 한다고 보수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아 방금 김경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담론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이렇게 오히려 지연 말단적인 얘기만 하는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선언하던데요. 뭐 그런 홍성규 교수님.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아홉 가지 있었잖아요. 그중에는 아마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예. 의원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예, 예. 뭐 예를 들자면 아마 대표적인 게 이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예, 예. 같은 건데 아니 본회의에 출석했다고 해서 노동한 것이고 예. 본회의에 출석 안 하고 더 다른 예,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굉장히 많을 사무실에 앉아서 뭐 연구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을 또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이 많이 겹쳐서.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아홉 가지 전부에 대해서 네. 지금 비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부결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그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이것이 그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출판기념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자금 모금할 수 있는 거지긴 하지만 사실 부패의 원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찬성하기도 사실 속이 좀 복잡하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또 반대하기도 지금 어렵고 이런 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 무슨 말들이 계속 그 실제로 오고 갔는지를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공개를 할 때는 속내를 다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네. 의원께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이제 어떤 선의에서 또 뭐 본인이 소신이 그렇겠지만 이제 밖에서 네.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김문수 지금 혁신위원장이 아마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 이 아홉 가지 항목은 1단계다. 일단 그러니까, 예,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의 개혁안이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어떤 정당의 구조라든지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이 나올 것이고 3단계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나 선거 구조를 개혁하는 안이 나올 것이다. 이게 단계적으로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건 1단계로 선보이는 안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모두에서 명시를 했는데 아, 분명히 얘기를 했군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고요. 네. 결국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당내에서 힘을 상당히 잃어버린 것이 지금 어떤 이런 상황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이 모임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금 152명 아니겠습니까? 예. 152명인데 모임이 시작될 때 지금 100명 정도 참석을 했다는 거고 예. 모임이 끝날 때는 한 10명 정도 지금 남아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대표가 힘이 있고 정말 예. 이 당대표가 의해서 나의 어떤 공천권이 이 2016년 공천권이 좌지우지 된다 이런 느낌을 의원들이 확 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네. 과연 끝날 때까지 자리 그렇게 이석하고 이렇게 자리를 안 지키고 있었을까 네.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글쎄 그런 것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그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원들이 그렇게 자리를 안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대개 의원들이 뭐 지역구 일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개 이제 참석했다가 혹은 출석했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어찌야 됐든 간에 지금 그 혁신위원회가 그동안에 이제 작업을 통해서 9개의 결의안을 합의를 해서 그거를 의원총회에 내놨는데 초면에 그냥 그야말로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김문수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네. 또 사실 김무성 대표가 힘을 실어줬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하자. 예, 예. 통화시키자. 다 찬성한다. 네. 다 찬성한다. 미러까지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김 변호사의 얘기처럼 이 김무성 대표가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김 대표가 지금 불과 대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이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뭐 다른 속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개별 의원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속내가 없을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마음은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슈는 네. 지구에서 이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붙여야 그나마 반절이라도 성사되든지 말든지 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밀어붙일 힘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중국 가서 개헌 얘기 함부로 하고 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면서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 어떤 개헌 모임도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의원들 나 이름 빼줘 하는 사람도 빠져나간다는 이런 추세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김무성 대표 힘이 좀 빠져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네. 역대 정치 개혁이요. 그 대표의 어떤 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의회가 국회가 주관이 주도가 됐었던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게 소위 그 2004년에 있었던 그 소위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하는 선거 개혁이거든요. 이때는 그 선거가 임박해 있을 때고요. 그다음에 그 차떼기라고 하는 그런 차떼기 기억 나실 겁니다. 네, 차떼기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무언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차떼기 치명타를 받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개혁이 된 거거든요. 대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선거 임박하고 그다음에 소위 유권자들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을 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김무성 대표의 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너무 멀었다. 그러니까 네. 대충 시간 끌면서 이렇게 지지부진 가다 보면 더군다나 지금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이번 그 특권 내려놓기는 좀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새누리당 의원총회와 관련해서 네.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로서 말이죠. 야,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갔단 말이죠. 네. 국민들이 이저 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으라 했는데 안 내려놓겠다고 말도 네. 안 된다. 뭐 이렇게 비난 기사들이 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편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보면 반바지에 흰색 티셔츠에 뒤에 혁신 장렬이라고 글자 네 개 해가지고 토끼처럼 팔짝 뛰어서 뒤로 돌아가면서 그런 퍼포먼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730 재보궐선거 때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돗자리 깔고 108배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으면 이제 선거 이렇게 새누리당 대승하고 이 상황에 왔으면 이제 변화를 하고 혁신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하고 있는 현실의 자세는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금 뭐 개혁이나 변화의 어떤 상황이 안 보이니까. 네. 아니 정치권이 그렇게 그 약속한 거 지키고 교수님. 그러면은 국민의 90%가 정치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 대권이 대권이라는 용어를 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얘기로
이 정치권에서 늘 떠나질 않는데 반기문 뭐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지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김문수 위원장이 말이죠. 예,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고요. 뭐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이 대선 경쟁이 뭐 불붙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다가 박정희 동상 세워야 됩니까? 글쎄 이제 그 얘기는 지금 김경진 위원장, 예, 김문수 위원장께서 조금 오버하신 것 같고 오버한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확실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후 상황을 보니까 친박계 안에 대권 주자가 지금 비어 있다.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 친박계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상상력을 펼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속셈을 타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구나 이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네. 대구나 경북 지역에 가서 이제 경북에서 사랑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부쩍 예, 지금 예. 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수의 핵심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차기 대권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본인 소신인 것 같은데 개헌도 반대한다. 현재 현행 헌법 좋지 않느냐라는 네.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친박계의 마음을 얻어서 대권에 한 발짝 다가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일관성이 보이잖아요. 그동안의 해온 그 언행이. 아, 그래요? 예,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해서. 그 현 정권하고는 일단 같이 밀월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역 자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의 지역적 기반은 이 영남 지방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향후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네. 그것이 그렇게 가느냐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혀 별개입니까? 자, 새정치 민주연합 쪽으로 가보죠. 거기서 이제 요즘 아주 비노냐 친노냐가 아주 아주 크게 붙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느냐 아니면 뭐 같이 가도 되느냐 이 네. 논쟁으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 예, 내년 2월 8일자로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날짜가 잡힌 것 같고요. 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지금 출범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당대표 출마 예상 가능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의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정세균 의원 3명 정도는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3명?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의원 이제 출마 가능성 여부가 이제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네. 문제는 문재인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지금 박지원 의원하고 정세균 의원의 결정적인 어떤 본인들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당권 대권을 좀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 는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출마하지 않아야만 본인들이 이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재인 의원 쪽에서는 이제 본인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초선 의원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 본인의 정치가 뭐냐? 사실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선명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를 해서 한 1년 반 정도 본인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권 도전하는 어떤 디딤돌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 측근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반면에 굳이 당권을 장악해서 따는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 네. 그러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이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예, 아마 박지원 의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권도갑 의원 전 의원도 권도갑 네. 고문이죠. 권도갑 고문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문재인 의원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말씀처럼 이게 하나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 친노 비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세력이 당권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공천권을 지금 놓고 경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나가더라도 20대 국회의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로 공천을 네.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19대 대선에 나가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문재인 세력에서 볼 때에도 이번에 당권을 그 당권 경쟁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아. 또 그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이유로 이게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의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한테 당권이 돌아가는 날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대권 경쟁이.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나름대로 그 뭐 계파 갈등이라고 해도 좋고 아주 좋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래요. 지금 그야말로 선수들이요. 선수들이 자기네가 뛸 게임의 룰을 자기네가 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 거예요. 네,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런 얘기 하시려면. 심판도 다 같이 자기들이 보고. 그렇죠. 네. 심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려면 비대위원에서 다 빠져야 되는데 빠져라. 어. 빠지면 또 대리인들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별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네. 참 이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진퇴양란이고 네. 이거 뭐 어떻게 그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혁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개파 싸움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까 이거? 잘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김경진 변호사님. 예. 그래서 방금 이제 그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가 아, 공천권 잡아. 예. 그래서 네. 현실적인 국회의원들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락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또 결국은 2017년도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친노는 친노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문재인 의원대로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당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노는 비노대로 만약에 당권을 뺏기게 된다면 공천에서 16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대학살을 당한다. 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강하게 어떤 싸움이 좀 전선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한 번씩만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무상금식이냐 무상보육이냐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국회 중앙정보뿐만이 아니 지자체 뭐 그냥 교육청까지요. 이거 어떻게 해법 없습니까? 딱 한 분씩 말씀하실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법인세 이명박 정부에서 한 3% 정도 깎은 게 있거든요. 예. 그 증세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 5년 동안 그게 법인세 감면된 게 38조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 신문 보면 매달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76억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아니, 현대자동차는 지금 부지 2배, 3배씩 돈 주고 사고 뭐 반면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담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렇게 서민 증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법인세를 올려서 그나마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증세를 해야 한다? 네. 공석열 네. 교수님. 네, 법인세 증세 문제는요. 2008년 뭐 이런 이전에 이명박 정부가 그 경기가 좋았을 때 법인세 감면했던 거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의 이것을 없애는 효과는 줄이는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를 줄였다고 해서 그러면 늘렸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냐 그것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내리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감면을 철회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 효과를 정확히 따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무상복지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돈 내는 거죠. 이게 이 문제는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한 근간을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네. 저 표 얻기 위해서 약속한 걸 가지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라 거덜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이야말로 정치권들이 머리를 맞대고 타협과 협상을 하고 예. 증세를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네. 또 용도를 어느 쪽에 쓸 것인지를 대타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네. 이럴 때 이거 안 하고 무슨 짓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ing to run now? Fuck!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몬,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싱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1083번님, 고소득층에게 싱글세 적용해서 출산 장려 예산으로 쓰면 어떨까요? 라고 적으셨고요. 8609님께서는 싱글세보다는 결혼에 따른 세 공제가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8406번님께서는요, 능력 없이 결혼 못한 것도 억울한데 싱글세라니요. 그럼 국가에서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부터 시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휴대전화 끝자리 8883번님께 주간 경향, 5602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